그런데 언제 어디서나 전지현 씨를 웃겨준 이는 따로 있다는데요. 속사포 역할을 맡은 조진웅입니다. 신흥 무관학교 출신에 돈을 좀 좋아해요. 충무로의 연기파 배우 조진웅 씨. 연기는 물론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로 통했답니다. 유머와 웃음을 책임졌다죠. 네, 저는 조진웅 선배님하고는 이번에 처음 작업을 했고요. 현장에서 굉장히 푸근하고 그리고 뭐랄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야기 말씀하실 때도 보면 그 보시는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뭐랄까 다정다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스윗하시고 항상 그 와이프 자랑을 또 그렇게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또 굉장히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최고의 씬 스틸러로 영화 감독들의 러브콜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조진웅 씨. 그 이유는 뭘까요? 또 이런 또 하나가 또 문장이 떨어지네요.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다? 뭐 이렇게. 정말 잘했어 진짜. 대견해 나. 영화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실제 배우들이 1930년에 살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뭐 이하면 바치지 뭐. 어려운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총을 영화에서 쏴봤는데 제가 아마 과거에 태어났었으면 저격수였던 것 같아요. 역시 여장부 전지현 씨다운 선택입니다. 이 평소 카리스마 배우로 소문난 하정우 씨의 선택은 아마 저는 선택 안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하고 피곤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물로 살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땅을 샀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18년 있다가 6.25가 터지는데 일단 좀 안전한 오지에 땅을 매입해서 농사를 지면서 거기서 어떤 왕국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무로의 드림팀이라 불리는 이정재, 전지현 씨, 그리고 하정우, 조진웅 씨. 네 배우가 보여주는 환상의 호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